목주 공장 문화축제 그 첫째 날 개별 장식할 오늘 초대 가수 진도백의 주인공 이성신입니다. 네, 천만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2023 청년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청량 내려왔습니다. 가수 이차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곳 청량, 저는 한 10여 년 전에 20살 때 한번 와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또 이 칠갑산의 정기를 받아서 이곳 청량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너무나도 또 아름다운 고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무대, 제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곳 청량을 내려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 컨디션도 좋고 오늘 목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서 준비한 곡은 내가 네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과 환호로 이 무대 즐겨주신다면 정말 오늘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제가 오늘 이곳 청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제 노래 사나이 청춘 보내드렸는데요. 원래는 경상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또 충청도에 왔다가 또 강원도도 갔다가 여러 또 팔도를 유랑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또 청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또 고추와 구기자를 또 가사에 대입해서 충청도 사나이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반응과 환호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지금 목이 탈 정도인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2023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오늘 딱 이렇게 이제 첫째 날 개막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에도 또 이 지역에 아주 정말 역사 깊은 그런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다음 곡 계속해서 또 신나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곡은 최근에 제가 새롭게 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그 노래 중에 여러분들 같이 춤추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데요,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제가 최근에 또 새롭게 활동 시작한 트위스트 고고라는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 청량고추 국자문화축제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여러분들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축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또 우리 청양고추와 구기자 하면 청양의 명물이에요. 그쵸? 자, 청양고추 저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또 청양을 산지로 하는 고추와 고춧가루를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청양하면 구기자가 또 명물이에요. 그쵸? 자, 이 청양의 구기자에 비타민 A와 아미노산이 다른 산지에 있는 구기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 효능과 효과가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특히나 피부 개선, 간 수치 개선, 면역 질환에 좋고 노화 방지에 좋고 뇌세포 손상 방지에 좋은 구기자, 청양 구기자 맞습니까? 네! 자, 특히나 이 청양 구기자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효능과 효과가 좋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구기자, 이 구기자 생산량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청양고추와 구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자, 정말 그 효능과 효과가 아주 뛰어난 청양고추와 청양구기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물 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곡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물론 앞에 계신 우리 가수 세 분도 계셨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이찬 언니를 보기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그렇게 또 기다리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올해 네 곡만 사랑 부르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쉬우시겠죠? 네! 노래 한 곡 더 해볼까요? 심사 짜자자자잔 짠!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책망 청추 잘 익어라 청양항구야 하나 둘 셋 넷 아미스님도 잘 있어요 아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마는 기다리는 순정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하 오다시 찾아오마 청양항구야 하나 둘 셋 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홍동야 울지 마 짜자잔 짠짠짠 아내의
나갈 길을 한없는지 이겨라. 나동가 강바람에 치마폴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우린 가노라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그나기 사고이면 녹아버려라. 하늘 그신 부모님을 내다보시고 해야돼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하나 둘 셋 넷 사 오는 마음을 끌어가랴. 하나 둘 셋 넷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수분자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 하나 둘 셋 넷 하 셋 넷 갈 때의 순정. 하나 둘 셋 넷 하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짠짜잔짠짠짠짠 이 몸은 돌아서서 피운 물을 흘렸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하실 바 엄마저 가져가야지. 하나 둘 셋 넷 정말 남겨두고 허이 홀로 떠나갔느냐.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넷 추풍년 구미마다 한 많은 사연.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추풍 고개 하나 둘 셋 넷 홍밤내는 바람내야 해적상이 흠뻑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 Oh.
대랑과 비거진 섬마을에 하나 둘 셋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이 하나 둘 셋 넷 아홉 살 선생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 총각 선생님 서구엘랑 다리를 맞고 같이 청량 고추국기장 문화축제에 초대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정해진 노래만 부르고 가려니까 저도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에 우리 또 청량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무반주 메들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23 청량 고추국기장 문화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에도 이 지역에 아주 정말 유명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역사 깊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내년에 이창원이가 다시 한번 청량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원이 하면 이런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어떤 별명입니까? 맞습니까? 네. 자, 지금의 창또배기를 있게 만들어준 제가 미스터 트롯 첫 예심 당시에 불렀던 곡 진또배기 맞습니까? 네.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널 씨였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즐거우셨나요?